내일 아침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여기다가 탑하고 보석도 10개. 아 여자들 막 보면 손톱에 막 붙게 있는 거 피어싱처럼 막 넣는 거. 그 이게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젤. 젤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어. 그러니까 그 보석 바뀌고 내가 있잖아. 그 내일 아침 가잖아. 나는 내가 얘한테 그려줘. 그 왕년에 거기다가. 아니 지금도 했었어. 근데 이제 음식 하니까 이게 못하는. 아 그러면 너는 그러면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거기다 찍으라고 해고. 응. 그 사람 하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냥 투명만 해주라고. 아 형님. 주영 봤자. 그럴 때는 아니 음식 요리한 사람한테 이거 하라면 잘못된 것이죠. 그게 아니고 너 왜 웃자고 먹고 지랄이야. 붓고 달아오르잖아. 아니 스텝이 빡 올라가고 웃자고 먹고 지랄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오빠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어머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오빠가 여기다 이거만 좀 달라 그러잖아. 그럼 그럴 때는 아 그러면 물을 묻히지 않고 그러면 한 달에 몇 개씩 주워버려요.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고 있잖아. 그럴 때는 내가 막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그 말 없이 오빠가 세진아 가서 이거 정리하고 내일 아침 있잖아. 이거 정리하고 그냥 있잖아. 여기 한번 발러 야 내가 얘기했지. 하면 됐잖아. 예. 그러니까 오빠는 몰라. 야 아 이게 얘가 갑자기 얘기했더만은 손이 저린다. 형님 내가 내일 아침을 세진아 내가 내일 아침을 전 몰랐잖아. 한번 이제 군산에 가면 나하고 줄마고 친구가 있어. 아주 멋있는 친구인데 얘가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친구인데 나는 깡패잖아. 군장 가면은 얘가 깡패네? 아니 나는 오빠 이해가 안 돼. 형님 뭐 깡패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야 얘기하고 있잖아. 나 내려갔잖아. 내려가고 있는데 얘를 깡패라고 하는 건 난 세상에 처음 봤어 너를. 맞아 나도 처음이야. 형님 얘 자신이 깡패라고 하는 놈은 반달이고 아니, 나는 반달 아니고 나는 남들이 이제 남들이 체코 남들이 세상에 나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내 친구들이 그래.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 골퍼스 깡패라는 놈이 나요. 예,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한테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야 내일한테 했잖아. 군대 갔잖아. 근데 친구가 친구야 어디 가지? 커피 마시고 갔어. 딱 갔는데 딱 내일한테 찍으면 내가 알잖아. 근데 안 동생님 가게인가 봐. 형님 딱 갔는데. 이 내일 아침 미친 거 같잖아. 딱 가가지고 나 형님 옆에 여자가 있잖아요. 손톱 다 내밀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잖아. 마주보고 이제 내 눈을 맞춰 이거 거기 막 숙여가지고 오빠 왜 숙이냐? 아 눈 못 맞추겠어 이게. 형님 이렇게 딱 했는데 손톱 막 손질하고 뭐 했는데 형님 나 스타일 안 맞아. 나 진짜 그게 가시방석인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런데 야 우리 나이에. 갈 일도 없고 어디요? 솔직히 내일 아침 하는데 그럼 뭐 형님이 해주세요. 선물 진짜 해봤고 근데 나 처음 가봤어. 근데 너는 골프하잖아. 받아야 돼. 진짜 내가 답답하다. 야 당장아 인마 손톱이 이거 뭐 대건이야.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사람 있잖아. 내가 진짜 예쁘다고 처음에 있잖아. 요새 안 했잖아. 여기 부산사람이야. 손톱 안 해? 이 가해 있잖아. 무슨 사람이 되죠? 모르면서 내가 소리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투명에도 치라고 하지. 오빠 카르가가 사람을 언제 할 거냐. 여기가 갓길인데 여기다 투명 발라봐야 뭔 소용이 있어? 투명 발라보면 좀 낫지 않아? 아니 여기가 갓길이 여기가 막 딱딱한데 여기다 투명 발라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형님 그러면서 손을 만지지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하는,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얘기야. 손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형님 자연스럽게 만지고 있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아니 좋습니다. 아니 형님 아유 괜찮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형님 옆에 여자고 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깡패인데 에라이씨 오빠 내가 이렇게 해도 친구니까 얘 아이 당연하지 친구니까 얘야 에라 그러지. 아이고 주영님도 나이도 잘 모르잖아. 그러지 근데 이해하지. 근데 진짜 이 친구하고는 아짜 근데 제 말 좀 충분히 잘 들으세요. 제가 나 그 얘기는 뭐고 나 내일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 된 거야. 나 처음은 내일에 받아봤는데 실수해가지고 있잖아. 형 나도 한때는
저기 어디냐 그 사우나 말고 찜질방이라고 그래. 아니 갈 때도 나 찜질방 가면 옆에서 여자가 나 남자는 밖에 가면 이런 거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직원이 아닌 뭐 누군가 나도 그런 시절 있었어. 이제 추억이 참 내가 조연이 요즘 뭐 너도 그래 그 들린다고 다 주식 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형이 여러 기분 풍 좋죠. 아니, 나쁘진 않죠. 들어도